건물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키는 물건이 바로 요 물건입니다. 예, 변함없이 찾아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있는 매물번호 B412번 주택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물건 바로 앞에 이제 진입로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진입로 옆에는 이렇게 이제 구거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안 와가지고 구거가 흐르지 않지만 이렇게 구거를 아주 반듯하게 이제 잘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오늘 소개시키는 물건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강아지가 계속 멍멍하네요. 경계선이 추정되는 자리가 이 상태고요. 이 앞에는 이제 닭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닭장에 이제 닭도 몇 마리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상태에서 건물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시키는 물건이 바로 요 물건입니다. 예, 여기 이제 바로 위에는 그래도 작은 텃밭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는 이제 옥수수하고 대추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 우쪽에는 잔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건물에 뭐 햇빛은 아주 잘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석축을 해가지고 좀 단어를 해가지고 텃밭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텃밭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텃밭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식재 되어 있네요. 예, 이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닭장이 있고요. 닭장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여기 지금 상태에서는 한 마리뿐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예. 뒤쪽에는 지금 저 이마가 자리 잡고 있고요. 좀 강아지하고 좀 더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지 않다 보니까 강아지가 계속적으로 멍멍하고 있습니다. 이 텃밭을 한번 가로질러 가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텃밭에는 지금 옥수수하고 가지, 그 다음에 수박 이렇게 식재되어 있네요. 옥수수도 여기가 식재되어 있고요. 고추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제 건물 앞에는 이렇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요. 태양광이 약 3km 정도 돼 보입니다.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네요. 예. 저쪽 부분 이제 경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상태고요. 조경 시설도 조금 절절하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제 식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들어가는 이제 계단은 이렇게 이제 석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 2층의 테라스 공간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부지포 같은 걸 깔아놔가지고 풀이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건물 뒤편에는 이제 또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뒤쪽에는 그래도 임야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어 가지고 아주 시원한 바람이 솔솔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뒤쪽에서 이제 뒷건물하고 본 건물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철탑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건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이제 아궁이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장작불을 이제 해가지고 데피면 방이 이제 따뜻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아궁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건물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예, 이쪽에 이제 굴뚝이 되어 있고요. 예,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렇게 뭐 목재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나무 향이 아주 진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안에도 목재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꾸며 놓으셨네요. 이야, 전체적으로 목재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쪽에 이제 싱크대가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예, 욕실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루 정도 숙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저기에 이제 아궁이 아래고요. 전체적으로 목재를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뭐 장작불로 해가지고 떼면 뜨끈뜨끈하게 이제 찜질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뭐 목재하고 하이샤스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무 향이 아주 좋네요. 불 때가지고 그래도 하룻밤 자고 나면 아주 기분이 상쾌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별채는 내부는 전부 다 확인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측면을 이제 확인해 봅니다. 예, 측면에는 그래도 바닥에 포장을 해가지고 깔끔하네요. 건물 앞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합니다. 바로 옆에 임야가 있어가지고 향이 아주 소나무 향이 진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테라스 공간이고요. 그래도 앞에 테라스 공간이 목재가 아니라 타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관 앞에 와 있는 상태고요. 천정에는 이렇게 목재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이보리 색으로 해가지고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이제 안쪽으로 신발을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전실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미닫이 주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닫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딱 보시면 이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제 2층 공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1층 내부 공간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거실 공간이 아주 상당한 크기고요. 저 앞에는 이제 주방 공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싱크대 공간이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저쪽 안쪽에는 이제 출입문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요쪽 맨첫 번째 출입문은 이제 욕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는 이제 작은 방이 있는데, 지금은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출입문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재봉틀을 해가지고 사모님께서 이제 옷가지를 이제 수선하는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욕실 공간부터 이렇게 봅니다. 예, 바닥에는 이제 타일이 돼 있는데 거친 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매끈매끈한 것보다 거친 게 이제 안전하고 그러겠죠. 예. 욕실을 치고는 이제 층고가 상당히 높으네요. 예, 천장에는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잘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이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방은 조금 적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사모님께서 재봉틀하고 이제 본인의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쪽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실의 공간이 이제 상당히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건물 개요는 이제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계단 하단부에는 이렇게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기다 이제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적재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네요. 요걸 나중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문짝 달고 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계단을 통해가지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난간이 큰 목재를 해가지고 튼튼하게 이제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2층에는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이제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고요. 출입문을 열면 방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을 여니까 바람이 솔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고요. 2층 공간도 상당한 크기입니다. 예, 이쪽에도 이제 욕실이 되어 있고요. 1층보다는 좀 작은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천정은 상당한 높이 차로 되어 있고요. 방이 엄청나게 크네요.
거실 창을 통해서 나가면 이제 베란다 공간이고요. 요 베란다 공간을 나가 가지고 전체적인 조망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니까 바람이 솔솔 아주 잘 불고 있네요. 아까 지금 저 밑에서는 텃밭이 전체적으로 안 보였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텃밭이 아주 잘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태양광도 잘 보이고 있고요. 태양광은 3km짜리입니다. 와, 여기 보니까 요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있는 전원시책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햇빛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고요. 주변에는 그래도 이렇게 철탑이 있지만 나름대로 훌륭한 집입니다. 양옆으로 그리고 배면 쪽으로 이렇게 산이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햇빛도 아주 잘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조족조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은 튼튼한 상태고요. 예, 오늘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있는 매물번호 B412번 전원주택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